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종묘와 사직단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궁궐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궁궐 짓고 나서 한양은 요만큼이다라고 금을 거야겠죠? 그게 바로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은요, 한양을 감싸고 있는 안쪽에 동서남북에 네 개의 산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네 사산을 연결해서 한양도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문들은요, 한양도성의 문들은 밤에 닫혔다가 새벽에 열려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이 동대문이 상시 개방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전차가 다니면서 그래요. 자, 전차가 우선 다니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인 콜브란이라는 사람과 조선 왕실이 공동 출자해서 한성 전기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전차를 달려면 발전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전차가요. 그 당시는요.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왔어요. 그리고 전차가 처음 전차는 그렇게 크다고 보시면 안 돼요. 좀 작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차는요, 옹성을 부시지 않았어요. 옹성, 문을 통과해서 꺾어져서 옹성을 돌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는 우리가 성벽 처리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차는요, 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바깥쪽으로 일직선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홍릉까지도 연결이 됐죠. 자, 이제 우리가 길을 떠나볼 건데요. 자, 요 낙산이라고 해서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등산 정도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여기 산책 정도예요. 아이들도 가는 산이 낙산이에요. 자, 우리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을 보시면요, 이게 각자 성석이에요. 성돌에 글을 새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한양도성을 네 번의 축성을 해요. 우리 태조, 세종, 숙종, 순조 네 번을 하게 되는데 태조 때부터 우리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임금들이 양심이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다 쓸 적에는 지난번에 왔던 사람은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쁠 때 있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안 불러요. 농사가 딱 한가할 때, 농한기라고 그래요. 그때 불러다가 이런 작업을 시키게 됩니다. 한양도성. 이번에 지난번 애들은 빼앗겼죠. 그러니 다른 지역도 불렀습니다. 자,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물어봤겠죠. 야, 너네 지난번 공사 어땠어? 했더니 야, 할만했어. 양이 적어. 이래갖고 믿고선 자기 먹을 것 싸들고 왔습니다. 웬걸. 한양도성 양이 너무 많았어요. 한양도성을 만들면서 이거 공사하면서 다쳐서 뭐 죽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가다 잡혀서 죽기도 하고 뭐 죽은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어쨌든 임금님이 양심껏 사람들을 잘 불러도 했습니다. 자, 태조 때요. 우리 이 한양도성은 땅은 토성이었어요. 그런데 산은 전쟁을 대비해서 석성을 쌓았습니다. 자, 태조 때 우리가 누구를 불러다 쓰냐? 마을마다 골고루 불렀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지나서 이제 세종 때가 됐어요. 자, 세종 때는요, 전 구간이 석성화가 됐어요. 다 돌로 바꾼 거예요. 자, 세월이 흘러서 숙종과 순조 때는 이것을 일을 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군대가 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각자 성석, 성돌에 글을 새겼다 이거는요, 내가 어느 부분을 쌓았다라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대표의 이름을 써놔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태조와 세종 때는 지역 이름을 써놨겠죠.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요, 숙종 때 거예요. 왜냐, 훈국이라고 맨 앞에 쓰여 있는 것이 훈련도감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막 쓰여 있고 옆에 일패장 절충 성쇠각. 석수장은 누구였고 몇 년도 몇월 며칠에 했다 이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를 했다는 게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와서 요거 수리해야 돼요. 언제 불렀을까? 우리가 요 성사할 적에는 농한기 한가할 때 불러다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가 쌓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때는 그 즉시 불러서 이걸 보수해야 돼요. 이거는요 공사 실명제예요. 너 그러니 잘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자, 원래는요, 각자 성석이 이렇게 한 곳에 쫙 모여있지 않아요. 자기가 쌓아진 곳, 이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양도성 복원할 적에 각자 성석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한 시대의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귀했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 안의 분들, 성 밖의 것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낙산이 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전에 왕실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있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살 곳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벽 주변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6.25 때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또 이루었어요. 왜냐? 이 한양도성 주변, 이 한양도성 돌이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돌이 집질 재료가 되기도 하고, 차라리 이게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판자만 되면 판자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쫙 여기 이루어, 이 판자촌을 이루기도 했죠. 요 한양도성이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노력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주변에 특히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보수가 다 끝나서요, 걷기에 더 편한 길이 됐어요. 예전에는 저 성곽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계단이 쭉 놓여 있어서 되게 좀 가파르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쫙 공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걸어오는 것이 우리 한양도성의 여장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여장은요, 한 달락 한 달락 한 달락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를 타라 그래요. 타, 타, 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와 타 사이는 타구예요. 자, 타구를 딱 봤을 때 이곳은 화살 쏘는 공간이에요. 우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죠. 예, 맞아요. 이거는요, 화살 쏠 때 여기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쏘고, 그렇죠? 대각선으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 쏠 때 가운데 딱 버티고 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적에게 노출이 가장 적어야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준비하고 쏘고 얼른 피해야 돼요. 이 타구는 바로 화살 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총 쏘는 공간도 있죠. 가운데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구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총 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총을 쏠 때 가까이에 있는 적을 죽이는 공간이 있고 멀리 있는 적을 죽이는 공간이 있어요. 가운데가 아래로 딱 돼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적을 죽이는 총 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근총안이라 그래요. 그리고 양옆이 먼데 수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적을 죽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원총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총 쏘는 곳과 화살 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요, 요 위에 보면 다 이렇게 돌이 덮여져 있죠. 요거 옥개석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적들이 사다리로 딱 타고 공격해 올 적에 이거 탁 치면 사다리 넘어가고,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비가 오면요, 비가 이 돌이잖아요, 요 스며들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 놓은 거예요. 옥개석. 이어마을 그 가운데 길에요, 카페가 많고 그곳에서 드라마도 많이 찍어요. 철을 주제로 작품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은 최가 철물점역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쇠로도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닭도 만들어놨고. 자, 이런 작품 무슨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철로 만든 작품. 이제 내사산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공간, 딱 트여진 공간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내사산이 다 보이는 공간이에요. 남산이 보이죠? 인왕산이 정면에 있고, 그리고 북악산도 정면 쪽에 있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이 낙산인 거예요. 내사산이 다 보이는 공간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양도성을 걷고
경치 구경하고 뭐 얘기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러고 오는 이런 것을 순성이라고 해요. 아, 우리가 이 순성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양도성을 걸으면서 경치 구경하고 쉬고 놀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 순성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유독경의 경도잡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순성이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런 한양도성을 놀고 쉬고 경치 구경하면서 순성을 했고, 우리 후손인 우리가 또 조상에 따라서 지금도 순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요게 문 하나 있거든요. 요거 안문이라 그래요. 요 문은요, 보급을 위한 문이에요. 자, 이 안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두운 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고 적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개구멍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예전의 전쟁은 보급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군사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옆에 흙이나 돌을 쌓아요. 적에게 걸리는 순간 얼른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려야 됐어요. 이 공간을 쫙 우리가 걸어갈 적에 지금 그 안문 말고도 지금 뒤에 성곽, 성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 바뀐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바로 저런 성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그 시대가 나타나요. 그런데 태조 때는 땅은 토성을 쌓았다 그랬죠. 산은 석성을 쌓고. 근데 여기는 그때 너무 낮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태조의 흔적은 여기 없어요. 어디 있느냐? 바로 남산 쪽에 많아요. 남산에 가시면 자연석을 편마암이에요. 그거를 거칠게 뭐 잘라갖고 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갖고 쭉 올렸는데 저는 거기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것은 세종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세종 때부터는 화강암을 썼어요. 이 화강암보다 더 오래되고 단단한 것이 바로 우리 그 남산에 있는 그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세종 때 거는요, 모양이 옥수수 알갱이 모양 같아요. 물론 이제 아래는 큰 거 들어가죠. 뭐 다 이게 큰 것도 있지만 왜 요건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 모양, 저기 보이시죠? 바로 저쪽에. 자, 그런데 우리 숙종과 순조 때는 우리 군대가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양이 네모 반듯해져요. 우리 숙종 때는 이게 한 40cm, 45cm. 40cm, 40cm, 아니면 45cm, 45cm, 뭐 이렇게 네모만 듯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순조 때 가면 더 커져요. 60cm짜리. 그래서 그 모양들이 쭉 지금 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축 기법 중에 그랭이 공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어떤 무슨 문명 이런 데 가면은 뭐 멱강 막 이런 거 알잖아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정확히 짜맞춰져 있어요. 우리 그 그랭이 공법이 돌과 돌을 이렇게 짜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양도성이 오래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명확한 부분 여기예요. 돌과 돌 사이 명확하게 해갖고 딱 짜맞췄습니다. 이 그랭이 공법이라고 그래. 우리 전통 기법. 이 각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그 화강암이 또 이렇게 부식되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홍산시라고 돼 있어요.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홍산 마을의 사람들이 시작했던 공간이에요. 우리 마을마다 불러서 시킨 게 태조와 세종이라 그랬죠. 근데 태조 때 건 여기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종 때 거인 거예요. 부여 쪽이에요, 홍산이. 그래서 이게 시작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홍산시.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한양도성을 보면요, 어떤가요? 일직선상으로 안 돼 있죠. 한양도성은 자연에 맞춰져서 만들어졌어요. 구불구불구불, 그죠? 길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자연스럽게 곡성이 나타났어요. 둥근 모양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수원화성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치라는 것이 나와요.
치는 모양이 다양할 수 있어요. 네모반듯하기도 하지만 둥그스럽게 그리고 좀 위로 쭉 빠져서 만들기도 해요. 자, 치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모양이 다는 아니다. 둥그런 모양일 수도 있고 길쭉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치예요. 그런데 이 치를 만드는 건요. 이 가운데로 적이 들어오면 양옆에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우연찮게도 이게 이 곡성이 이렇게 나타나면 곡성이 구불구불 들어가는 부분에 만약에 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껌딱지처럼 뭐 따다다닥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뭐 껌 붙여놨을 리는 없죠. 저게 예 하얀색 계측도구예요. 한양도성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근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기 전에 보수할 때를 이 계측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보수하기 위해서 저런 껌딱지처럼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게 계측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한쪽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듯한 느낌 딱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계측도구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웠죠. 네, 그래서 계측도구가 더 많고 혹시라도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 예, 보수를 해야 된다면 그때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껌처럼 이렇게 따다다다 그리고 쇠도 받쳐놨죠. 예. 위를 보시면 위에 있는 저 여장까지 전체가 옛 모습이에요. 예, 근데 옆에 거 보세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여장 부분까지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공간이 이 전체에 별로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옛날 모습 그대로 예,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 한쪽에 보이는 게 동서문입니다. 해화문이에요. 해화문 앞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동서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공간이 이곳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문이 해화문이에요. 근데 원래 홍화문이었어요. 근데 홍화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창경궁의 정문이 홍화문이에요. 그러니 얘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종 때 해화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홍화문 그대로 있었다? 이 공간은 홍화동이었다. 근데 이제 해화문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는 해화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소문치고는 이 해화문이 좀 커요. 그리고 원래 문은 요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이것도 이제 탈것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없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복원하려고 봤더니 찻길이잖아요. 복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쪽 비켜서 저 위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소문치고 좀 크냐? 실질적인 북문의 역할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북문은 보통 시에 열어놓질 않아요. 왜냐? 음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기우제 때나 열어놔요. 얘가 북문의 역할도 같이 했다. 우리는 이런 동대문, 동소문 아니면 여러 문들이요. 밤에 닫혀서 새벽에 열려요. 그런데 요게 그 종치는 그게 숫자가 달라요. 아침에 새벽에 문을 열 적에는 33번의 종을 치고 문을 열어요. 닫을 적에는 28번의 종을 치고 문을 닫습니다. 28번의 종을 치고 문을 닫는 것은요. 밤하늘의 28수의 별에게 고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보내노라 라고. 자, 33번의 종을 치고 문을 연다? 이거는요. 33천을 의미해요. 하늘천이에요. 그래서 왜 삼도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자, 그리고 33번의 종을 치고 문을 여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국태민안이에요. 나라의 평안과 그리고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동대문에서 소문까지 걸을 때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걸었습니다.